자, 이제 아이들 와서 이제 개미 낚시를 해볼 텐데, 뭐 낚시방에 가서도 10만원, 뭐 또 인터넷에서도 18,000원 정도 어린이 낚시 때가 있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어린이 낚시 때. 그 다음에, 예. 도깨비 채비. 도깨비 채비라는 채비를 인터넷에서는 500원, 낚시방에 가면 1,000원 도깨비 채비를 사가지고, 어린이 낚시 때 끝에다가 도깨비 채비를 묶고 있습니다. 묶고. 다음에, 떡밥. 혜미가 좋아하는 떡밥. 도깨비밥. 도깨비밥. 그 다음에 도깨비밥에다가 붕어떡밥. 붕어떡밥을 조금 더 썼고요. 그 다음에 좀 더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딸기 향이 나는 글루텐. 빨리 풀리지 말라고 글루텐. 이렇게 했죠. 떡밥통에다가, 자, 도깨비밥을 먼저 좀 넣고, 절반 정도 넣을까? 이 정도. 뭐, 이거 자세히 안 해도 돼. 내가 하는 거. 자, 도깨비밥을 넣고, 그 다음에, 붕어떡밥은, 그냥 도깨비밥에 한 4분의 1? 적당하게 조금. 그냥 양념품 간다고. 이 정도. 네. 어차피 도깨비밥이 크니까. 그 다음에 글루텐은 아주 약간 딸기 향만 물칠 정도로 너무 많이 넣으면 풀리지가 않으니까. 글루텐. 아싸. 그리고 나서 물. 자. 내가 줄게. 자. 자, 물을 붓겠습니다. 물을 부을 때는 확 붓는 게 아니고 조금 부어서 이거 너무 묽지 않게 점블락. 물 좀 더 넣고. 너무 이렇게 찰지면 안 됩니다. 너무 찰져버리면 쉽게 물 속에서 풀어져 버려가지고 약간 찰질 정도로. 이 떡밥통은 전용 떡밥통입니다. 낚시방에 가면 1,000원인가? 네, 1,000원 주고 샀습니다. 1,000원 주고 이게 몰랑몰랑 하니까 이렇게 이 정도 됩니다. 이 정도 이렇게. 물 양에 따라서 떡밥이 조금만의 물만 더 가도 얘가 완전 뭐 더 찰져 버리면 이러니까 너무 물기가 많아져 버리면 또 떡밥을 더 넣어야 되거든요. 아, 딱 됐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떡밥을 이제 도깨비 망에다가 쭉 넣어가지고 이제 낚시를 던지면 물고기들이 이제 올려드릴 겁니다. 낚시를 이제 아이들하고 하러 가겠습니다. 이미 제 영상에 아이들과 낚시하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, 과연 오늘 목표는 한 50마리. 아이고. 할아버지 피라미 튀김에 드실 수 있을 정도의 양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. 가져왔나? 어이구야, 오, 큰 수네. 오. 10번은 던졌지. 오. 어디, 잡았어.
오, 성규, 던지자마자 잡노. 오. 자, 들어주세요. 자, 건지자. 잡았어? 아, 따야. 아빠, 여기 언제까지 조금 더 있을 거죠? 어. 이성규 시작했다. 드디어 이성규. 잡았나? 보자. 보자, 들어봐라. 아, 따. 들을 높이 들을. 오케이. 오, 창자 빼는데도 움직이네. 어떠?